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들을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이렇게 뭐 체육대회 때 사회볼 때나 그럴 때는 정말 코믹하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저 직원들한테는 조금 남자답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봐왔는데 여기서 반듯하게 지내는 거 올라서 내가 뭔가 지식을 남자답게가 약간 반듯하고 이런 거 아니야? 네? 아니죠. 그런 좀 달라요? 터프함. 터프함. 네, 남자는 터프함.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강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교육이라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어떤 지식만 어떤 복잡한 지식만 전달해 주는 그런 딱딱한 강사는 조금 이렇게 코믹스럽고 서로 웃어가면서 즐겁게 하면서 그 와중에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넣어갈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재미있으면서 유익해야 돼요. 네. 아니 강의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이렇게 조금 딱딱하신 어떤 지식을 위해서 지식만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하려고 맞아. 하시는 강사분들이 하는 솔직히 제가 맨 앞줄에서 정말 열심히 들어도 나가서 생각해보면 이분이 뭘 지금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이제 크게 어떤 지식들은 보시면 아 이건 복잡하니까 그냥 책 읽어보세요 뭐 하시고 넘어가시고 어떤 사례들이나 또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딱 저희한테 전달하시면 나가서도 그게 하는 거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아마 또 분야, 하시려는 강의 분야나 대상들과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린키퍼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내가 여기서 어떤 그린키퍼들을 어떻게 좀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런 쪽으로 전문대로 가야 되는지를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글쎄요. 네. 교육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같은 CSU여도요. 달라요. 콜센터 대상으로 해도 다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접점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르고요. 굉장히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진짜 대상과 타겟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강사와 어떤 강의로 나와야지 그거를 좀 통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인드의 성적에 대한 강의 시간에 더 호흡과 분위기도 좀 이루어야 하는데 이런 요약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비 강사로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인드에 성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가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마인드에 성중 어떤 거 있어요? 제가 많이 봤을 때 살짝 뒤집어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가 너무 떠들어가 나는 그게 있을 거야 나는 여기 지금 잠깐 시간대로 왔어 나는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이 그쵸 또 어떤 게 부정적인 네 부정적인 성중 어떤 글쎄요, 사내에서 과연 저한테 부정적인 충분히 앞으로 강의해서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그다음에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한 그 코믹스러움과 어떤 이렇게 그 부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고객과 어떤 상황 것 같은 네, 그런 거를 좀 담아오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교육이. 아니, 맞아요. 선생님 정말 잘 얘기해주신 게, 코믹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코믹이가 웃기고 있게 아니고, 이거 전문용어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스가 차갑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차가워요, 이 처음 시작이. 이 아이스를 깨는 시간,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이 아마 이제 코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마인드의 청중도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강사가 되는 최고였죠.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요, 당했어요. 특히 사내 강사, 현대차 있을 때요, 영업 사원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CS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얼마나 많이 봤지? 일단 그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강사들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제가 딱 신입으로 딱 안되죠. 얼마나 제가 기가 죽어요. 수업을 이랬는데 사실 그분들도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금 최고예요. 마음 좀 열리게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싫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휴대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말 전날 새벽에 밤을 새가지고 돌릴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을 준비하더라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마음이 오르면 사실 그런 거기에서 이제 페이스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일단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재료를 재밌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분들한테 신경을 안 쓰면 그것도 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막 괜히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러시던가 봐야 되는 거 그러면 그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더 질문하고 더 막 유도하고 기본적으로 멘탈을 강하게 하고 어 맞아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멘탈 감사해요. 멘탈 강의 PPT 자료 수집 작성 등의 노하우 혹시 PPT 자료를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페이터는 전혀 주변 사람들 특히 아들이 PPT로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이라서 보기만 했지. 네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CS 강사의 외모와 옷차림 충분하신가요 지금? 아, 아니요. 청바지. 아 청바지 내가 청바지는 몰랐는데 일단 위에만 봤을 때 CS 강사는 외모 어때야 될까요? 일단 훈훈해야 할 것 같아요. 아 훈훈해야 돼요? 네. 뭔가 잘생기면 이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 잘생긴 거하고 이쁜 거 틀리잖아요. 깔끔한 거? 네. 항상 깔끔한 거. 여성분들은 과하지 않고 노출이 심하지 않고 뭔가 타이트하지 않은 거. 그 왜냐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강의 내용보다 강사에 너무 집중이 되면 그러면 저는 강사로서의 이 애티튜드, 어피어런스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도 맞아요. 저는 예쁘시죠? 아, 깜짝이야. 아, 예쁘시네. 네. 아, 사실 예쁘게 하려고 아침에 대충 하고 왔는데 감사드리는데 강사의 어피어런스는 강사 강의 컨텐츠보다 강사가 티 나는 저의 좀 반성되는 얘기 좀 초보가 CS 강사는 특히 완전 외적인 거 20대 때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막 정장 막 비싸고 예쁘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거 많이 샀고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샀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도 안 샀고 제일 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만약에 모르겠네. 크리에이션 강사나 이날 분위기를 완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강사 그러면 어떻게 막 그걸 이렇게 하고 튀일 수 있지만 블링블링하는 CS 강사로서의 자질로 나가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 CS 교육이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CS 강사로서의 자질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딱 뭐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오후에 외적인 거에 대해 좀 알려드릴게요. 이곳을 한번 볼게요. 와우, 이쁘지? 여기가 뷰가 되게 너무 예쁘죠? 여기서 오늘 제가 혼자 묵을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것이다.
속이 이렇게 예쁘고요. 이런 예쁜 냉장고도 처음 보네요. 체크인 아웃이라는 의미도. 와, 너무 예쁘다. 여기는 화장실. 헤이! 욕조가 있어요. 짜자잔. 그리고 방. 방이 두 개 같아요. 침대방 너무 예쁘다. 와, 되게 예쁘고 멋지. 두 번째 방으로 갈까요? 아, 여기 온돌방이구나.